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또 음식 비교 지식을 갖고 온 지식팬 김성훈이에요. 네, 오늘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매운 음식 리뷰를 좀 줄여가고 있는 편이었거든요. 좀 예전에 비해서 어릴 때에 비해서 장이 좀 많이 약해졌어. 그래가지고 좀 줄이고 있었는데 지금 편의점에 지금 눈에 띄는 이 더 매운맛라면이 눈에 띄어서 처음엔 제가 하나만 먹어볼까 했다가 그러면 이게 그 더 매운맛라면이 오뚜기에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한번 열라면하고 비교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. 약간 그 오뚜기에서 좀 진라면보다 좀 저렴하고 더 매운 그런 가성비 매운라면, 예, 열라면이 있었는데, 근데 왠지 치즈만 리뷰를 하면 지태님 혹시 이거 매운 거 리뷰 안 하시나요? 약간 해가지고 여기는 매운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별점 스프가 있고요, 여기는 치즈 맛을 조절할 수 있는 별점 스프가 있대요. 네, 스프를 공개를 하면 네 분말 스프는 똑같아요. 분말 스프까지 따지면 똑같이 매운데 네 매운 맛을 취향대로 조절해서 드세요. 네, 그래서 이거 매운맛은 아마 저는 되게 조금만 넣을 것 같고, 치즈는 아마 저는 왠지 풀옵션을 넣을 것 같아요. 네, 치즈는 일단 풀옵션이죠. 네, 이거 매운맛 스프는 단계별로 쪼개서 넣어가면서 한번 맛을 조금씩 네, 비교를 해가도록 하겠어요. 아쉽게도 다른 오뚜기 라면과는 다르게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. 그래서 네, 끓인 물 넣고 똑같이 4분을 대기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저는 네, 뜨거운 물 넣고 분말 스프 넣고 뜨거운 물 넣고 네, 4분 뒤에 오도록 할게요. 네, 두 맛이 일단은 스프하고 끓인 물까지는 똑같아요. 맛이 완전 똑같고요, 국물도 똑같고요. 이제부터 이 스프 두 가지를 좀 이제 넣고 자웅을 한번 겨뤄볼 생각이에요.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치즈는 풀옵션할 건데 매운맛은 좀 넣어보고 결정할게요. 네, 지금 이걸 매운 양을 좀 조절을 한다고 넣어보기는 했는데,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조절하는 걸 좀 실패했어요. 요 안에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어차피 뭘 넣든 똑같으니까 그냥 다 넣을게요. 네, 뭐 나 내일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몰라요. 먹고 죽지 뭐. 자, 이것도 일단 이렇게 네 네 땅에 묻었어요. 네, 이렇게 묻어버리고 색깔 뻘개지죠. 자, 반대로 여기는 네, 이제 색깔은 아주 극과 극의 두 맛 모두 풀옵션이에요. 자, 그리고요, 자, 일단은 좀 약한 것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죠? 역시 치즈는 더 확약해졌어. 자, 그리고 한번 입을 헹굴게요. 자, 그리고 올 것이 왔어요. 자, 이거를 섞었는데 얼마나 매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. 저 별점 스프 다 넣었거든요. 원래 계획과는 달리 그야말로 좀 극과 극을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저희 형제가 안부탁드립니다. 오늘 새벽부터 폭풍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비님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라며, 일단 면은 당장은 면 당장은 그렇게 큰 느낌 없는데요. 폭풍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어? 어, 목에 걸렸어. 네, 지금은 아직까지 먹을만 하거든요. 아직까지 먹을만 하고, 지금 이 원 플러스 원 스프라이트. 네, 칠성 사이다 보다 한 개당 100원씩 싸길래, 네, 원 플러스 원이라서 미리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. 뭐 먹다 보면 뭐 어떤 반응이 올지 또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전 좀 먹어보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. 네, 면 다 먹었는데 일단 이 고춧가루를 풀옵션으로 넣어도 입에서는 먹을만해요. 입에서는 먹을만한데 이제 둘 다 매운 라면 먹다 보니까 이제 입술은 좀 뜨겁게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네, 역시 치즈를 풀옵션으로 넣었더니 아주 색깔이 그냥 극과 극이죠. 네, 원래는 제가 평소 같으면 국물 다 원샷을 하는데 네, 이것 때문에 둘 다 매운 거라서 네, 제 장이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으므로 네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드셔보긴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느낌은 이게 아마 열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. 열라면에다가 고춧가루를 그냥 첨가한 정도? 그러니까 열라면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치즈를 첨가한 약간 그런 차이 같아요.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더 넣고 싶으시면 그냥 열라면 사다가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열라면이 요즘 생각보다 많이 안 팔죠. 네,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뭐 저야 뭐 개인적으로 그나마 먹겠다면 이 치즈 맛을 먹겠지만 아마 제 장을 생각하면 아마 다시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